안녕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보호종이 된 친구가 있죠. 바로 물방개입니다. 물방개가 요즘에 자연에서도 굉장히 보기 힘들고 구하기도 힘든데 짜란 제가 바로 구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만천곤충 박물관 사장님께서 이들을 다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입양을 해왔어요. 입양을 한 이유는 우리 과천과학관에 이제 기증을 하려고 데려왔는데 보면은 원래 6마리였는데 한 마리를 하루 사이에 얘네들이 동쪽 포식을 해버렸어요. 지금 많이 배고픈가 봐요.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얘네가 초록색을 띠고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다 신생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내기에 앞서서 이 친구들에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 뭘 줄까 하다가 한번 식용곤충을 한번 줘봐야겠습니다. 자, 제가 슈퍼미럼을 준비했는데요. 자, 우선은 먹을까요? 지금 배고픈 상태여가지고. 아, 근데 얘네가 되게 독특한 게도 동족 포식을 너무 잘하네요. 그리고 물장군도 지금 보호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물방개도 되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아쉽죠? 야, 지금 한 마리가 저 한 마리 물고 지금 돌아다니니까 냄새 나니까 다른 친구들도 같이 흥분했죠? 제가 예전에 이 친구들에게 낙지도 먹여봤었는데 굉장히 잘 먹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 자연에서 물방개를 보거나 채집을 하게 되면은 그냥 관찰만 하시고 다시 방생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방개 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시용이나 관찰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물방개 유충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데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나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이제 봄쯤 되면 이제 번데기가 성충이 돼서 땅속에서 우화를 해서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고 한다는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너무 좋아하니까 슈퍼미럼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야, 먹어라. 가기 전에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얘네 동쪽 포식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짜란, 과천과학관에 왔습니다. 자, 우선은 자, 오,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물방개를 여기 수족관이구나. 자, 여기 지금 물방개 사육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밥 많이 먹이고 물 좀 갈아왔어요. 깨끗하게. 지금 총 5마리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이거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이름도 지어주세요. 지금 저는 이름 ABCDE로 지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쁜 이름 지어주시고요. 야, 되게 넓은 환경이라서 오 좋겠네요. 한번 밖에 나가서 봐볼게요. 아, 오 좋아요. 야, 야, 이거 너무 크니까 오 활발하고 좋네. 야, 자, 물방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식성을 해가지고. 네, 물속에 있는 작은 동물들을 먹는 물방개가 이제 물속 속에 쓰레기 청소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공기를 방금도 보셨듯이 공기방울을 여기 위에다가 꽁지를 내밀고 숨을 쉬어요. 어? 저기 뒤에 친구 자 보이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숨을 몸속에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소흡을 하고 합니다. 야, 아, 야 좋아? 좋냐? 야, 여기 반딧불이도 직접 번식을 하고 계시고요. 자, 우선은 우리 A, B, C, D, E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잘 살고 번식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과천과학관 오셔서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